스물아홉 인진양. 우울증 진단을 받지만 약을 꾸준히 먹지 않았습니다. 부친은 무력했고 모친은 악에 바치게 됩니다. 살짝 삐하면서 갔는데 우울증 진단을 받지만 약을 꾸준히 먹지 않았습니다. 다시 라자명 시즌 4 5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가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오늘은 뭐 수기도 없고 네. 낯선도 가고 그래서 빠른 진행을 위해서 네. 오프닝을 바로 생략하고 네.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잠깐, 라자명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 라디오 자파명리 시즌 4는 원래 라디오 팟캐스트 용으로 제작된 방송이고요. 지금은 유튜브로 제작이 돼서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시즌 4에서는 2년째 60갑자 대장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일주당 1, 2부로 나눠서 1부에선 60갑자별로 해당 일주의 풍문을 모아서 특성을 알아보고, 2부에서는 해당 일주의 사연을 모집해서 채택된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연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철공소 홈페이지 내에 라자명 4 게시판 공지를 참고하여서 사연을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개축일주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오늘은 일주 사연 소개 시간입니다. 개축일주는 이상하게도 남성분 사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 사연 두 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연 선정에 정말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강, 신약 사연 각각 한 개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개축일주 사연 1, 라쿠니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양력 84년 3월 20일 유시생 여성이고요. 갑자년 정묘월 개축일 신유시입니다. 네. 아, 예, 예. 직업은 그림 노동자고 순수 미술이 아닌 캐릭터 디자인, 유아동 교육 콘텐츠 삽화 등을 그림으로 그리시고요. 사연과 함께 귀여운 강원생 그림도 감자에 싸긴 한데 불량 감자 같이 생겼는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내주신 강원생 중에서 제일 거의 뭐 사실 정미로 같이 닮은 것 같아요. 너무 똑같이 그렸어요. 오늘 네가 또 내를 뭐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게구나. 저번에는 너무 제가 네 제사를 만들어 줄까? 너무 이렇게 게시판을 보시고 이제 강원생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네. 여러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쿠니님은 원래 자파명리 앱에서 신약으로 나오셨는데 철공소 만세력에서는 신강으로 바뀌셨다고 합니다. 아, 이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요. 이제 이 일지가 옛날에는 편관이니까 네. 빵점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됐는데 네. 제가 이번 이제 철공소로 네. 하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개축, 갑진, 네. 네. 정미, 정미. 네. 이거는 이제 거의 20점을 더 이렇게 배정을 더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강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번에. 네. 그렇게 처음부터 앱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아, 프로그래머가 만들었던데. 아니 뭐 네.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해서 용신이 바뀌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또 미술 심리 치료에 관심이 있으신데 관련해서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명식상 특징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뭐 사주를 보면 어쨌든 모든 오행적 요소는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다 갖추고 계시고요. 좀 그래도 오행이 다 있네요. 네, 오행이 다 있고 그다음에 뭐 묘월 식신의 상관이 이제 뚜렷하게 그 투관돼 있는 것도 좀 특색인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그 신금도 좀 강한 것 같아요. 신유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분 사주를 좀 보면. 대체로 저 모든 그 오행들이 굉장히 좀 하나도 좀 약한 느낌이 좀 안 드는 그런 유형의 사주인 것 같아서 네. 좀 저는 사실 이런 유의 사주 형태를 좀 저는 고민은 물론 많이 있겠지만 네.
좀 좋게 평가하는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유형의 사주는 잘 보는 편, 좋게 보는 편입니다. 예, 좀 긍정적으로 좀 설명해 주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연지 저수로부터 출발을 하면 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네. 이렇게 네. 이제 네. 연주 상승의 구조로 네. 되어 있어서 네. 오행을 잘 갖췄을 뿐만 아니라 흐름도 굉장히 좋다라는 네. 네. 건데요. 게다가 이제 이 개수일간은 충분히 이제 축토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신유 시주에 네. 또 상조도 받고 있으므로 아주 완벽한 방어 구조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간목 상관이 묘목에 또 통근하고 있으니까 또 상관의 힘도 네. 강해서 네. 이번에 굉장히 말재주도 좀 뛰어난 실분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용신에 해당하는 정화가 네. 정화가 이렇게 좀 약간 자리는 참 좋게 잡았는데 네. 정화의 뿌리가 없다라는 네. 것이 조금 걸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운의 흐름에서 이 화의 기운, 화 대운이 너무 너무 인생의 극후반부에 갔어야 뭐 거의 85세 대운에 예. 갔어야 이제 이 논다라는 게 조금 여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수도 연지 자수도 이제 이 연주 상승 시작하는 출발점은 되는데 어찌 보자면 이제 이 목과 화의 기세에 갇혀 있는 좀 고립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좀 이런 쪽 이 수에 해당하는 어떤 문제, 특히 좀 정신적인 문제, 네. 혹은 불면증이나 어떤 이제 그런 우울증 이런 부분들에 좀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대충 20대부터 60대까지 대운이 수금으로 흘러가니까 뭐 그런 문제는 크게는 뭐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 좀 다행인 그런 명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거의 전문가 세 분께서 거의 다 긍정적인 평가를 어느 정도 내렸다는 걸로 넘어가고 바로 성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향 진지하면서 가볍습니다. 공감 능력이 높고 밝은 척을 잘하며 남 웃기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통근한 목의 목 식상의 능력 같습니다. 다양한 호기심 만들기에 취미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저 식상 손발의 어떤 이런 재주라든지 다양한 어린애 같은 기질인 거죠. 네.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는 거. 저는 보통 이제 식상이 잘 발달되어 있는 구조는 항상 저는 어린애 같은 기질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식상인 사람 좀 매력적이겠네요. 게다가 이제 목식상이니까 더욱더 그렇죠. 더 이제 목이 원래 젊음을 의미하고 예. 어린 아이 같은 기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목식상들이 더 그렇죠.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이건 이제 신유의 글자의 특성입니다. 이 신유의 글자를 가진 기둥을 그 기둥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 어디에 있든 이 신유가 특징이 좀 깔끔하고 흐트러져 있는 것을 좀 못 견디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곳은 있을 곳에 남자는 남자가 있을 곳에 여자는 여자가 있을 곳에 룸메이트 할 때 신유 글자 있으면 좀 아 피곤할 것 같아. 아 그래 피곤해요. 피곤하죠. 왜냐면 네 끝까지 채워주진 않아. 아 그렇군요. 아 채워주진 않고 지적을 넣어보고 치우라고 졸라 지적질하고 졸라 잔소리하고 그럼 빼야겠다. 실용서적이나 교양서적을 읽고 줄치고 초서할 때가 가장 스스로 잘 살고 있다 느껴집니다. 말보다 글이 편해요. 잔머리와 재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축일주를 그 설명해서 참 그 놓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개축일주들이 책을 좋아합니다. 신강하든 신약하든 이게 결국 이제 이게 개와 축 개수가 아주 강하게 뿌리를 내는 형태니까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또 이게 축토는 그 안에 신금까지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응축하는 거, 그러니까 딱 그렇게 그 막 발산하는 것보다는 책을 읽는다는 게 자기를 참 이렇게 응축시키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조폭 개축도 책을 좋아하는 책 읽는 조폭 이런 사람들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무협지 막 읽으면서 책을 좋아하시니까 명리도 예. 읽으시고 평화일직선 키나쇼키지를 만나다 그것도 책이 안 팔려서 그냥 안 팔봤어요. 안 팔려서 요즘에 한번 말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안 팔리니? 그전 거는 좀 잘 나갔는데 이번 건 너무 안 나가더라고요. 명리는 계속 재판 찍고 있는데. 그쪽 끼어 팔기면 안 돼요? 끼어 팔기 두 건삼 한 건 주도 되는데 분위기가 예. 아무리 평화를 얘기해도 한일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시점에서 예. 나와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참고로 명리 세 권을 사시면 제가 한 권을 반값에 예. 그 혐한 서적 같은 거 한번 써보세요.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잔머리와 재치가 있습니다. 눈치가 빨라 상황 판단을 잘하는 편입니다. 네. 일은 욕먹지 않을 정도 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주 깔끔하게 하실 겁니다. 개축의 신유시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일처리를 못해서 남한테 지적당하는 거를 죽기보다 싫어요. 꼴을 못 보지 않죠. 그것 때문에 일을 잘 처리하는 것도 있는 거네요.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좋지만 만드는 과정을 더 즐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이 유축학금이라서요. 음식도 잘하고 남들이 먹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책 읽는 것 그리고 이렇게 요리하는 것들도 이 개축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와, 되게 거기다가 뭐 또 식신하고 상관이 막 딱 투출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고스러움도 마다지 않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해서 먹이고 이렇게 좋아하는 걸 굉장히 즐기죠.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심심한 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 즐기지 않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 거리낌 없이 이야기합니다. 주로 듣는 편이며 누구와도 금방 친해집니다. 가족 중 모친과 여동생이랑 친합니다. 부친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정화 편제가 좀 고립됐다는 게 이런 데서 좀 드러나네요. 한 그룹에 네 명이 넘지 않는 인원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며 상대방을 칭찬하기 좋아합니다. 그건 아마 나를 욕하지 말아달라 밑밥을 까는 것일 수도 있겠죠. 까는 것일 수도 있는 게 나 까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답니다. 단점 위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게으릅니다. 끈기 없고 몸 쓰는 일 잘 못합니다. 이 개축의 특징이 끈기인데 이제 끈기가 왜 사라졌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낙천적이지 않습니다. 낙천적이지 않아요 본래 개축은. 스트레스 많겠다. 인정욕구 심합니다. 스스로 낮게 평가하고 당연하죠. 상대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거나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부글부글. 이상이 높고 욕심이 많아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엔 자책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많습니다.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못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아주 민망해합니다. 부담 좀... 얼른 인류가 전멸했으면 좋겠다는 망상을 합니다. 강원님부터 한숨 위신데 난 전멸까지는 아닌데 난 그냥 한 30만 명 정도만 이제 강원님은 타노스같이 한 반 딱 치면 반만 싫으면 다 죽어! 뭐 이런데 전멸 착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데 다 전멸 역시 개축이에요. 개축일전 인류 전멸을 좀 좋아하는 타입. 무언가에 꽂히면 잠도 안 자고 달립니다. 어쩌다 양모공예를 접하고는 재미있어서 새벽까지 하다가 면역력 질환이 생겼습니다. 보통 마약을 하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고 지치지 않는다고 죄송합니다. 항상 나의 내면에 집중해야지 하다가도 쉽게 남의 말에 흔들립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비닐봉다리 같은 주대 자기 확신 결여 개축의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개수가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지가 평간의 행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 남이 나를 보는 시선, 남이 나에게 말하는 평판 이런 것을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쓰는 겁니다. 무시하면서도. 그게 괴롭죠. 평간이 좀 그런... 그렇죠. 평간은 명예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명예에 손상이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지. 청하지 않는 조언을 혐오합니다. 네. 소리와 시각 자극에 민감, 큰 소리나 소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단호하시네요. 어떤 관계에서든 우위를 점하고 싶은 습관이 있습니다. 개축에 좀 방금 두 가지는 다 개축 네. 신강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분이 얘기하신 이 성향의 장단점이 정말 개축일주하고도 아주 많이 유사한 거예요. 네. 게으른 것 빼고요. 네. 근데 이제 게으른 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좀 자기가 싫어하는 것에 그냥 게으르신 걸. 네. 다방면에 부지런한 것과 약간 좀 이렇게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기준이 높으신 건가? 네, 자기 기준이 좀 높거나 뭐 이러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정말 부지런하지 않나요? 정리 정도도 잘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요리하는 과정도 되게 좋아하시고 뭐. 네. 성향에 보면 개축일주는 자기 객관을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네. 가치관, 재미와 유머가 인생의 키워드입니다. 되도록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네. 배운 것을 토대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릴 땐 미래가 무조건 밝을 거라 확신했는데 살아보니 그렇지 않고 이런 근거 없는 생각은 때때로 독이 된다 생각하여 어떤 것에든 초연해지고자 합니다.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연약, 삶이 버거운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세상살이가 매우 고단하다는 걸 압니다. 해서 함께 위로하며 잘 살고 싶습니다. 전공은 애니메이션이지만 심리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직업을 하나 더 가질 수 있다면 미술 심리치료를 공부, 상담과 그림 작업을 병행하고 싶습니다. 네. 과거 이력 5. 병인대운. 병인대운 들어서자마자 중이염을 크게 앓고 치료 도중 고막에 천공이 생겼습니다. 천공을 메우려고 수술을 하는 도중 마취가 풀려 수술 포기. 의사는 성인이 되면 수술을 하라 권유했지만 사는데 큰 지장 없어 아직 천공이 있는 상태입니다. 중이염을 앓을 때 친구들의 말이 잘 들리지도 않고 밤새 고름이 쏟아져 한쪽으로만 자야 하는 등 모친도 저도 개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 시절 내내 제가 뭔가를 잘해서 반장, 부반장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친이 육성의 회장이어서 제가 요직을 맡을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어느 날 회장 타이틀을 달고 즐겁게 귀가했는데 모친이 반장 아니면 하지 말랬잖아! 라고 소리를 칩니다. 곧 이어 학교 임원의 명칭이 바뀌어 반장이 곧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모친이 화를 누그러뜨린 적도 있었네요. 모친은 저를 음력 생일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빠른 84가 되어 7살에 초등학교에 입학. 모친이 저를 학교에 빨리 보냈던 이유는 제가 영재인 줄 알았답니다. 이후 저는 각종 학습지에 시달리게 됩니다. 때때로 진도를 못 맞추면 발바닥을 20대씩 맞았고요. 20대를 못 참고 도망가면 그때부터 모친은 손에 잡히는 것을 모두 매로 활용했습니다. 살림살이가 많이 부서졌죠. 지겨운 학습지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답안지를 베끼는 뺑기를 부리다가 안 죽을 만큼 맞은 적도 있습니다. 모친은 저를 발로 밟기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버라이어티한 체벌을 행사했습니다. 모친의 체벌을 올바른 훈육법이라고 내면화한 부친 또한 제가 잘못했을 때 저를 개패듯 팬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제가 영재도 아니고 공부를 싫어한다는 것을 한 부모님은 피아노, 서예, 그림 등 갖가지 것을 시킵니다. 그중 부친의 피를 이어받아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 미술로 진로 확정합니다. 근데 왜 아버지하고는 이렇게 인연이 없다고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사이가 안 좋다. 뒤에 나오려나? 15. 을축대운. 본격 15세 무인년부터 공부에 흥미를 잃고 그 후로 꾸준히 공부를 못합니다. 살도 심하게 쪘고요. 150cm의 키에 거의 70kg 육박.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 예쁘다고 모친은 계속 먹였습니다. 참사랑이죠. 육성회장인 모친의 입김으로 미술부가 특화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됐지만 미술부 활동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고등학생, 자기 비하가 심했습니다. 19살 임원년에 입시를 치렀지만 낙방, 모친의 권유로 재수합니다. 20 개미년, 지방의 어느 종합대학 디자인과에 입학합니다. 이듬해 2학년에 애니메이션과로 전공을 정합니다. 친구의 넌 애니메이션과가 어울려 라는 말과
부친의 애니메이션과가 전망이 좋다라는 말에 혹해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자일주네요. 아,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셨고. 대학에서 저는 관심 있는 것을 위주로 공부했기에 성취감이 있었고 게다가 학교 근처에서 자유로운 자취생활을 했기에 꽤 즐겁게 살았습니다. 24 정해년, 꽤 높은 경쟁률이었는데도 무난히 대학원에 입학합니다. 면접 때 애니메이션으로 레드카펫을 밟고 싶다는 어마어마한 뻥을 칩니다. 이후 지도교수님이 던져주는 프로젝트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등 운 좋게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게 됩니다. 25 갑자대운. 갑자대운 들어서면서 집안의 경제사정이 날로 악화됐고 그것 때문에 모친과 저는 자주 다툽니다. 29 임진년, 우울증 진단을 받지만 약을 꾸준히 먹지 않았습니다. 30 계산년, 부친의 실수로 빚이 한꺼번에 늘어나 파산,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곧 거리에 나앉게 될 거라는 불안감에 가족은 서로를 보듬지 못했습니다. 부친은 무력했고 모친은 악에 바치게 됩니다. 저는 그의 대학원을 졸업해 취업 준비를 하다가 대학교 교수님의 부름으로 시간 강사 생활을 2년합니다. 그 사이 31 갑오년엔 주먹만한 바퀴벌레가 나오는 집으로 이사 하루 종일 천장에서 바퀴벌레들이 춤추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한 포진 발병하게 됩니다. 32 을미년엔 개명하고요. 강사 일은 누구를 가르치기에 부족하다고 여겨 을미년에 그만두고 대신 이때부터 33 병신년까지 대학원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 프리랜서 생활을 꾸준히 합니다. 그리고 모친에게 뻥치며 모은 돈으로 34 정유년에 독립합니다. 35 개대운. 무술년에 길바닥에서 이유 없이 우는 등 몹시 답답한 나날을 보냅니다. 네. 질문입니다. 첫 번째, 철공소 홈페이지를 통해 제가 신약이 아닌 신강임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용신도 180도로 달라집니다. 저는 여태 신금 편인을 용신으로 알고 지냈는데 신강으로 보면 재성이 용신이 되나요? 하지만 살아온 전반을 보면 펄렁기에 자기 확신도 부족해 신강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집니다. 그래도 신강으로 보고 하나밖에 없는 작고 귀여운 편가는 제 역할을 못하는 건가요? 무간사주 되는 건가요? 두 번째, 가까운 미래에 미술심리치료 석사과정을 다니고 싶습니다. 학비가 모이면 바로 진학해도 될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훗날 3층짜리 협소주택을 지어 1층에 미술심리치료와 사주를 융합한 상담소를 운영하고 2층엔 그림작업실, 3층엔 생활공간을 갖고 싶습니다. 돈은 2층에서 벌고 좋은 일은 1층에서 하고 싶습니다. 이 꿈이 망상일까요? 이를 위해 개인 콘텐츠, 단편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캐릭터 디자인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을러서인지 자기 확신이 모자라서인지 쉽게 진도를 빼지 못하고 있어요. 가끔 역량도 안 되면서 뻘짓하고 있다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냥 취업해서 돈이나 벌자. 어려워서 하기 싫은 건지 할 수가 없는 건지 마음을 다 잡을 수가 없네요. 딴 생각 말고 경제활동이나 매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뭐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이제 신약일 줄 알았는데 신강으로 나오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철공소 앱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고 참 안타까운. 네. 그 저는 이사주가 신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수도 좀 저쪽 측면에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저 자수도 무시할 수 없고요. 비견이죠. 그 다음에 축토에 단단하게 뿌리가 내려 있는 것도 무시할 상황이 아니고 저 신유 특히 저게 이제 강력하게 지금 시간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주는 저는 신강으로 사주를 좀 이해해서 근데 이제 아까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죠. 저는 왜 신강인데 펄럭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신약하다고 해서 펄럭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예. 저는 굉장히 신약한 사람인데 네. 이렇게 펄럭기는 아니에요. 남의 말도 잘 안 듣고 옆에서 보면 굉장히 독단적이고 독재자 스타일입니다. 근데 꼭 신강이라고 해서 근데 신강 중에서도요 저렇게 식신상관이 투관돼 있는 분들이 특히 목으로 투관돼 있는 분들이 마음 약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목이 원래 인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인정 어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신강이긴 하지만 좀 남의 말에 좀 휩쓸리거나 마음 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신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펄럭기가 아니다라는 거는 좀 근거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저는 용신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신강하니까. 그래서 사회활동을 두루두루 다방면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사람들하고 어떤 인간관계나 교류관계 같은 것들을 좀 폭넓게 해가는 게 저는 타당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당연히 이제 1번 질문에 맞으면 무관사주는 아니고 어차피 네. 촉토가 네. 관성이고요. 이 자꾸 기운 편관은 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오히려 신강에 대해서 이 촉토 편관이 네. 일종의 한신의 역할인데 네. 이 한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한신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죠. 네. 근데 아까 우리 어머니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네. 그래 집이 이제 길거리에 나는 어떤 그런 정도로 집안 이제 몰렸는데 네, 네. 본인은 엄마한테 뻥쳐서 모은 돈으로 복명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개축은 네. 버는 게 없는데도 어떻게든 네. 어떻게든 모으는 습성이 네. 있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아까 그 대목을 보면서 참 딱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굶어 죽지 않겠네요. 그리고 이분의 꿈이 이제 3층 건물에 이건데요. 네. 이 조물주가 되겠다. 아, 저 건축주가 네. 건물주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 얘기는 딱 이분의 사이즈에 맞는 꿈이에요. 네. 가능합니다. 당신이 가능하다고 믿는 한은요.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네. 그거 절대 버리지 마세요. 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술치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신유 편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앞으로 특히 팬데믹 시대 이후에는 지금 저희들도 저희 재단에서도 그런 걸 지금 막 많이 검토 중인데 진짜 막 비대면 사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정말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기후가 말레이시아에서 기후하신 우리 지산 선생의 그 딸 어린 딸을 딸이 8살인데 대답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한 3개월 동안 갇혀 살았던 것. 그러니까 그러면서 친구들도 못 만나고 막 생각을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엄마한테 막 가진 온갖 원망을 다 하고 막 다시는 자기는 비행기 타고 어디를 안 간다 그러고 네. 막 좀 괴로웠나 보더라고요. 애가. 저는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그 굉장히 트라우마가 앞으로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게요. 트라우마 일상화. 네, 트라우마 일상화도 있고 이제 수많은 치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미술치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미술치료사 자격증 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개축의 힘이 뭡니까? 끈기. 그러니까 자기 목표를 한번 잡으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자기 것으로 만드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들 때까지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자기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럼 뭐 목표가 없으면 이제 자기 확신이 안 생기는 거죠, 거꾸로. 목표가 선명하면 개축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분은 목표가 선명해요. 가는 길 만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좀 제가 많이 써먹는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재성이 용신인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창간에 이렇게 특히 편재가 투출해 있는데 뿌리가 없다 이렇게 참 이게 좀 이게 좀 흉 이게 조금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이 재성이 창간에 투출하는 건 좋은 건데 이게 뿌리가 가져야 되는데 뿌리를 가지지 못한 거죠. 이럴 때는요, 지금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으시다는데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버지 지금 어차피 통념사를 했던 세아재 있잖아요. 네. 아버지한테 매달 용돈을 보내서. 아 오랜만에 나왔다. 어, 네. 아버지한테 용돈. 네. 계좌이체. 어, 계좌이체. 네. 가오증이면 이렇게 2일날이나 7일, 12, 17, 22, 27. 27 화로. 이 화의 기운이 예. 강한 날에. 예. 27만 원을 보내드려요. 아, 그건 너무 많고. 예. 형편이 해라가는 대로. 똑같은 눈을 꾸준하게. 똑같은 눈을 꾸준하게. 올라갈 수는 있어도 내려갈 수는 없는. 강선생님 자녀분들한테 이 말을 할 것 같아요. 네. 내가 꾸준하게 네, 용돈을 보내라. 용돈을 보내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네. 어? 올라가도 내려가지 마라. 네. 어, 이렇게. 이렇게 본인에게 심리가 반영된 조언이 아니었을까. 네. 근데 어쨌든 이 개수 입장에서 화라는 그 자체가 네. 이사주에서는 좋은 건 맞는데 네. 하필 저게 이제 병화가 아닌 또 정화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애증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나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는 맞는데 네. 확 치용해서 쓰기가 조금 좀 껄끄러운. 근데 이번에 꿈을 이루려면 편제를 그렇죠. 이루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편제를 가져가지고. 이게 과자야 건물을 사지. 그래서 저것과 좀 조화롭게 타협할 수 있는 방향이 이제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부모님들과의 관계 중에서 아버님하고의 어떤 화합? 적정한 거리. 아예 화해하실 필요 없다니까. 안 봐도 돼. 1년 내내. 돈만 그냥. 돈만 보내. 이게 최고야 최고. 나도 내 딸이 안 보고 돈만 보내면 너무 좋겠어. 근데 여하튼 제가 요즘에 집에 저희 어머님 집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님들은 용돈을 드리는 게 좋은데 네. 어머님들은 제가 밥을 많이 먹어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남자 여자 차이니까 네. 아버님들한테는 뭐 이렇게 안 해요. 아무래도 돈을 드려서 제가 돈이 없어서 돈을 드려요. 선생님 돈을 드려본 적 없으신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카드를 한 장 드렸어요. 아~ 마음껏 쓰시라고. 네. 근데 뭐 저는 이제 예측을 했죠. 내가 50만 원 드리는 것보다 카드 한 장 드리면 분명히 날 위해서 많이 안 쓸 거야. 제 예측대로 됐어요. 근데 카드를 드리는 것보다 진짜 현찰을 네. 딱 보내는 게 최고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꼭 재성이 그리고 아버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다양한 사회에 서 두루 넓게 만나는 사람들을 또 의미하기도 하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사를 많이 대접한다든지 또 돈 주고 사주라는 뜻은 아니고 네. 이렇게 만들어서 어울리는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가시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꿈 망상 아니고 네. 편관도 제 역할하고 무관사주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번 질문이 이제 미술 심리 치료 뭐 석사 과정이에요. 네. 빨리 가세요. 네, 빨리 가시고요. 지금 어차피 개해 대운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특히 사실 이 개해 대운의 첫 번째 5년은 좀 힘듭니다. 지금. 근데 이 해수가 굉장히 좋아요. 네. 예, 해묘 한목이 돼가지고 아마 그래서 아마 한 39세, 40세부터는 20인이 남아 이민년 정도부터는 아주 좋은 그림으로 가게 됩니다. 특히 이민년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해 정도부터 내년부터는 학교 같은 걸 빨리 좀 빨리 다니고 빨리 끝내고 요 5년 다음에 임술년도 임술년이 아주 좋아요. 전부 다 이제 이 정임 한목 요술 합파하기 네. 때문에 네. 이때가 이때가 정말 아주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인생에. 네. 그러려면 이 개해 대운의 이 해수 소운에서 네. 기반을 닦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제 있으니까 그동안 좀 사실 좀 들쭉날쭉했어요. 네. 여기서는 이제 포커싱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네. 뭐 45세 저런 대운이 뭐 이 신강한 입장에서 보면 뭐 임수가 와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제 정임합이 되고 저 술토가 이제 그 묘목하고 잘 합을 하면서 화기를 또 끌고 가기 때문에 네. 저 때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분한테 좀 가장 중요한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신유 경신으로 넘어가잖아요 대운이. 그러니까 저 때의 기반을 이분이 말씀하신 저런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완성해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그러면요 정말 이 신유 편인 대운 때는 기구신이지만 이때는 아낌없이 편인.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치료 하고, 이 남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활인을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구신의 기운들이 오히려 자기의 존재를 훨씬 더 성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것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상이 아니니까 이 꿈을 꼭 하고 이분은 정말 미술치료사라는 어떤 이런 활인의 어떤 그런 것을 직업을 그 빨리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집중해 볼 때다라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돈을 버는 것도 좀 제가 보기에 이분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면은 그렇게 그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놈만 좀 패야 될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 오히려 이렇게 홍보나 이렇게 광고와 관련된 어떤 디자인 작업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아이를 가르치는 작업, 뭐 입시라든지 뭐 이런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쪽을 좀 이렇게 속에서 한번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이제 강 선생님이 늘 편재는 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편재를 이렇게 지도로 생각하면 이게 망상과 어떤 현실과의 차이점은 그 저 망상을 잘 지도화하면 그 가는 루트를 잘 그려서 계획을 세우면 그건 망상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럼요. 훌륭한 꿈이죠. 꿈의 설계도죠. 그래서 설계한다는 건 이렇게 지도를 편재의 지도를 잘 그려서 내가 어느 방향 쪽으로 좀 꼭 지름길은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길을 잘 설계해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 정도 꿈은 충분히 저 임술대운에 다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분은 그러면 잘 하시고 계시다. 자기 꿈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면 되네요. 모든 질문에 대답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된다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자신의 호운으로 돌아오면서 이 질문을 하는 질문의 틀 자체에 이미 답이 다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우리 틀어질 때는 질문 자체가 틀이 답이 없죠. 앞뒤가 없거나 뿔이 없거나 완전 황당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사주를 좀 들여다볼 때 남들이 생각할 때는 되게 단순하게 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성운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인성의 운을 그게 기구신이든 뭐든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귀신의 인성이다 그러면 좀 약간 고생스러운 공부를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다음에 재성운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공부보다는 사회활동 그리고 내가 배웠던 것들을 바깥으로 써먹는 그러니까 지금 경자년이나 신축년은 이분 입장에서는 좀 고생스러울 운은 맞는데 당연히 그 공부한다든지 이런 지적인 어떤 활동으로 반드시 활용을 하시면 그 후회가 좋아진다. 맞습니다. 그럼 라쿠리님 고민 해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인업에 종사하셔야 될 분이니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또 수기가 지금 아프니까. 활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남한테 베푸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뭘 좀 보내주시고 이러면 더 자기 삶에 도움이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얄팍한 놈. 수기한테 보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톰입니다. 강원 선생님의 강의가 듣고 싶어요. 철공소는 또 뭐하는 것인가요? 철공소는 강원의 좌파명리학을 포함한 통수, 기술연, 동의보감, 와인 등의 다양한 인문학 및 교양 강좌를 온 오프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강원쌤의 명리 강의를 들어보고 싶은데 뭐부터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께 보내드립니다. 좌파명리학 무제한 수강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의부터 이전 시즌 강의까지 기초부터 심화, 특별 편성 단계별로 모두 들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와우! 모든 강좌의 1강은 맛보기 강의로 무료 수강이 가능하며 회원 가입 시 10% 할인 쿠폰도 드립니다. 미국의 톰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철공소.com 홈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개축일주 두 번째 사연입니다. 풀풀투님. 이번엔 신약 명식. 양력 82년 5월 30일 오시생. 여성분이시고요. 임술년 을사월 개축일 모십니다. 직업은 주부, 프리랜서 번역가. 풀풀투님은 원래 번역일을 하시다가 패션 쪽으로도 공부를 하셨는데 해외 발령이 잦은 남편분을 따라 여러 번 이주를 하게 되면서 경력이 단절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프리카에 계시고 상황이 많이 답답해요. 네. 일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데 답답하시겠네. 아프리카에 아프리카라서. 좀 좋다.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와 건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우선 명식상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언뜻 이제 봐도 그 화토가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은 4월이고 시간은 5시라서 네. 화토의 기사가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원 선생님 아까 아프리카 힘들겠다 그런 게 딱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건강에 성할 수밖에 없는. 네. 그다음 이제 또 개축일주에 재관이 승하니까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네. 막 회를 치고 다녀야 되는데 네. 그 뭐 아프리카 다녀서 그 뭐 네. 어디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기린 타고 막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자 나오고 사자 타고 막 뭐 그런 나라는 아니겠지만 이게 좀 힘들죠. 네. 정신적인 거 다음에 이제 또 육체적으로도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화기운이 지금 굉장히 강한데 네.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네. 본인도 좀 약간 네. 건강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질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남편분이 이렇게 해외 주재원이나 좀 스칸디나비아 반도 막 이런데 이런데 가면 참 진짜 아주 네. 그냥 네. 캐나다 막 이런데. 아니면 막 엄청 발전된 데 아니에요? 막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보니까 막 네. 저처럼 이제 무식한 사람이 아프리카 막 사자 막 기린 얘기하니까 그 아프리카 한 분이 존 무식한 소리 하냐고 나도 사자 본 적 없다고 나도 기린 본 적 없다고 우리도 다 에어컨 쌩쌩 데서 사무일 하는데 이 새끼 무식한 새끼 막 뭐 어떤 곳에 일하시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주의 원국에는 이제 물론 지장간에 이제 축중에 신금도 있고. 사 중에 경금도 있고 뭐 술 중에 신금도 있고 해서 인성 부분이 아주 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이 사주를 좀 약화시키는 기운들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수의 향방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바로 성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지 참 궁금하네요. 성향. 순하게 생겼고 목소리도 낮아서인지 사람들이 편하게 대합니다. 말하기 좋아하고 솔직합니다. 감정이 금방 드러납니다. 코드 맞으면 금방 친해지고 친구들 연령은 다양합니다. 모두 여자고요. 위험에 기피적입니다. 밤 외출하지 않고 요즘은 운전도 안 합니다. 여행은 드물게 합니다. 잦은 이동으로 비행기를 많이 타서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은 거의 안 합니다. 네. 어렸을 때 인정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지금도 인정욕구가 강합니다. 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고 원망했습니다. 개축일주들이 항상 저 인정욕구에 대한 얘기를 꼭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인정욕구가 강하네. 칭찬받으려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잘했다 한마디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마누라인데. 근데 못한 거는 꼭 얘기를 해요. 아주. 예. 그 이제 그 마누라는 직업의 특수성이죠. 예. 예. 아 지난번에 그 직업의 특수성. 예. 강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마누라다. 네. 아, 예. 제가 그 말에 이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뭐 저는 사모님 편이라. 네.
스스로 실력을 인정받고 만족하는 성격이 못 돼서 괴로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도 있을까? 참 이럴 때 너무 가슴이 아파지잖아. 저처럼 이렇게 하면 뭐가 없어도 스스로 저런 막 항상 자족하는 사람. 네.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네. 막 과대평가. 그럼 밤에 발 팡해 보고 자는데. 뭐든 시작하면 잘하는 편입니다. 큰 성취는 없어도 꾸준히 합니다. 호기심도 많습니다. 언어 재능이 있어서 영어, 스페인어, 불어하고 번역일도 오래 했습니다. 4개국어를 뭐 하신다는 건 뭐 그러게요. 천재급 아닌가요? 한국어도 한국어는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4개국어죠. 네. 완벽주의 기질은 있지만 일은 적당히 끝냅니다.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사연을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일에 스트레스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분노합니다. 상황이 제어가 안 될 때면 현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오래 걸립니다. 왜 나만 힘들까? 라는 생각을 버리려 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낸 사람이 잘 살지 못한다는 평범한 말도 떠올립니다. 아프리카 생활은 힘들지만 그 과정을 마무리하다 보니 제가 많이 성장하고 편안해졌어요. 비상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만 몰두합니다. 프리랜서라 일이 들어오면 끝날 때까지 일상생활을 못합니다. 남편 발령으로 이사해야 하면 목록 작성하고 네. 일을 처리합니다. 네. 목적지향적이라 과정이 좋아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심하게 자책합니다. 간소한 생활을 지향합니다. 결혼하고 거의 매년 해외로 이주를 해서 짐이 간소한 것이 좋습니다. 옷도 무채색, 자연색처럼 단순한 것을 좋아하고요. 먹는 것 좋아합니다. 챙겨주는 분이 많은 것을 보면 먹을 복은 있나 봐요. 저도 사람들을 잘 챙깁니다. 집에 있는 시간 좋아합니다. 주말에 남편, 고양이랑 집에서 밥해 먹고 독서하고 게임하면서 와식 생활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 달째 집에 있습니다. 서울이면 아주 좋겠어요. 네. 자기 연민이 강합니다. 남편의 사회적 성공을 바라고 지원하지만 제가 계속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내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도 제가 피해자처럼 느껴집니다. 어린이처럼 고통을 이해받고 싶어요. 돈? 좋아합니다. 쓰기, 모으기 다 좋아합니다. 아프리카의 삶 때문에 저의 박탈된 커리어 기회를 경제적으로 보상하려고 악에 맞춰 돈, 부동산 공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한 일이더라고요. 무주택자입니다. 집 살 거예요. 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모은다는 점에서는 네. 하여튼 이 개척일주들은 참 집착이 있어요. 네. 과거 이력 8. 갑진 대운. 학교에서 성추행을 당한 기억, 추운 베란다에서 울던 기억이 이게 있네요. 이게 아무래도 진토 정관 대운이다 네. 보니까 네. 제가 어린 여명은 이제 어린 나이에 관 대운이 들어오면 네. 네. 좋지 않은 거죠. 네. 그 성추행 성희롱의 네. 트라우마를 잊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 거죠. 우울증이었어요. 요즘은 아이가 예민하면 케어하지만 예전에는 예민하면 혼났어요. 15 병자년에서 16 정충년. 공부는 잘했지만 리더십이 없어 부반장만 내리했어요. 따돌림도 당했고 어떻게 할지 몰라 시간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학원 땡땡이, 컨닝도 걸리고 중2병 적당히 왔다 갔습니다. 네. 18 개묘대운. 19세 경진년에서 20세 신사년. 외국어 잘했고 대입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성적 때문에 신경쇠약이었습니다. 시험 결과 나오면 대성 통고하고 정말 웃기고 이상한 사람이었네요. 그때 절 돌봐줬던 친구들은 천사입니다. 대학에 가보니 잘난 친구들이 많아서 이상한 자격지심에 공부 안 하고 놀았습니다. 연애도 하고요. 이때 을사일주인 구남친이자 현 남편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인 남편이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예측 못한 때 화를 내서 많이 불안했습니다. 학대받지는 않았지만 제 자아가 약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난 것은 천운입니다. 평온하고 이성적이고 조용합니다. 22 개미년. 외국 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이 심해졌고 식이장애를 겪었습니다. 휴학을 반복, 거식증과 폭식증 때문에 약 먹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26 정해에서 27 무자년.
회사 다니다가 같은 병으로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다녔습니다. 28 이민대운. 28살 기축년. 퇴사하고 대학원 갔는데 세운이 금수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잘한 일 같아요. 31 임진년. 졸업하고 결혼, 남편과 유학 갑니다. 독립해서 좋았습니다. 이때 번역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35 병신년. 귀국 후 양복점에서 일을 하던 중 남편이 파리로 발령납니다. 그곳에서 저는 패션학교에 지나갑니다. 번역일이 옷으로 이어졌네요. 36 정유년. 공부는 좋았지만 갑상선 혹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취업이 불안했지만 파리에서 구직할 자신은 있었습니다. 패턴 공부를 마치고 일을 하려는데 남편이 아프리카로 발령납니다. 언제나 같이 다녀야 하니 일을 구했더라도 포기했겠죠. 결정은 제가 했지만 아프리카에 와서 옷 커리어를 포기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37 무술년. 제 사교적인 성격이 빛을 발하는 행사들을 즐기면서 잘 지냅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안 돼서 답답합니다. 풍토병,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늘었습니다. 또래와 교류가 없어 생각도 행동도 늙어갑니다. 38 신축대운 기해년. 역마가 들어 바쁘고 이동이 많았어요. 남편도 원국에 사역마가 두 개 있어 바쁘기도 하고 이동도 많았던가 봅니다. 아, 11월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내부 소행인데 집주인은 책임 없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답니다. 문과 금고를 열쇠로 열고 훔쳐가 여전히 변호사와 경찰이 집주인 관리부실 문제로 조사 중입니다. 39 경자년. 코로나로 힘든 때입니다. 저는 벌써부터 갇혀있던 상태라 큰 변화 없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번역일을 다시 하고 패턴 메이킹을 정리해 책으로 엮고 가르치려고요. 4월에는 고양이 이추이가 와서 제 시간을 꽉 채우고 있네요. 네. 질문입니다. 남편을 따라다니다 보니 경력 단절 여성으로 불리는 것이 익숙합니다. 앞으로도 누구 엄마로 불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작년부터는 일의 방향이 잡히고 마음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문서 번역일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영상, 문학 번역도 하려고요. 이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어떨까요? 엉덩이가 무겁지는 않지만 일 자체는 좋아하거든요. 네. 두 번째 질문. 경제적 안정을 넘어서서 축제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집과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요.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힘이 제게 있을까요? 세 번째. 제 사주 원국에서 건강상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관성 혼잡, 재성 혼잡, 무인성에 지지 네 글자가 추고 사술 원진입니다. 신살도 많고요. 특별히 건강상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그 경력 단절 여성 뭐 이러면 그 이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분이 이제 올해 39세시니까 저는 작년부터 이분의 생각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경력을 어떻게든 이제 살리려고 하는 네. 의미로 이제 그 신축 경자 이렇게 이제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반드시 그 경력을 어느 방향이든 다시 살려서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전에는 보통 제가 좀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38세 이전에는 임수 이민대운의 그 큰 물줄기에 휩쓸려서 다닌 좀 의미가 있어요. 그 임수라는 것에 합류해서 세계를 좀 떠돌아다녔다고 할까? 좀 그런 기운들이 있는 시기를 이제 막 지나서 38세부터는 자신의 어떤 단호함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시기로 넘어오셨기 때문에 아마 작년부터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자신의 어떤 일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원래 했던 일을 계속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쪽이든 번영일 쪽으로 좀 일을 잡아서 하시면 그게 더 바람직한 일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역이 한 표. 네. 네. 그래야 좀 돈 많이 못 버는데. 네.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울까요? 네. 네. 일단 저는 그 일로 돈을 벌다기보다는 이분은 하여튼 뭔가 제가 그 우리가 지난주에도 개출일주 얘기하면서 개출일주는 구체적인 뭔가의 결과물을 네. 원해요. 네.
그걸 향해 추구하고요. 그러니까 가정이 아무리 뭐 꽁길처럼 아름다워도 개출주들은 결과가 흐리부리하면 또 뭐 그런 얘기 좀 한 것 같은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 저나 저 같은 무신주들은 뭐 과정이 좋았으면 결과가 없더라도 아, 즐거운 시간이었어. 나름 의미 있었어. 뭐 꽁길가 있어야 돼 인생이 와 이제 그러면서 뭐 이렇게 죽으면 자위를 하는데 이 개축일전들은 그런 것들은 그냥 의미 없는 추억에 불과해요. 네. 손에 잡히는 뭔가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번역하는 일들은 한 만큼의 땅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인성을 금인성을 불러 드러내주고요. 그래서 특히 앞으로 이제 신축 경자 대회 오는데 제가 이분한테 사실 이분한테는 몇 분이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남편이 아직까지 뭐 건재하고 하니까 번역할 때 매절로 번역하지 말고 인쇄로 번역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건 좀 근데 좀 먹어주는 번역가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보통 그거는 사실은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매절로 번역을 하면요 출판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부담이 되거든요. 책이 안 팔릴 책들이면 번역료가 엄청 많이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인쇄는 팔릴 만큼만 주면 되니까 오히려 자본량이 약한 출판사 같은 경우는 그걸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번역자 입장에서는 이게 안만 팔려도 자기는 번역료 처음에 딱 계약한 번역료 말고는 더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인쇄로 계약을 하게 되면 만약 책이 터졌어. 그럼 거의 베스트 작가와 유사하게 인쇄를 받을 수 있죠. 이게 참 사실은 영 근데 이제 안 팔리면 정말 그 노동비도 안 나오는 노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 같은 곳에서는 주로 그렇게 계약하는데 뭐 이렇게 계약할 때 뭐 사이트를 만들거나 뭘 하면은 뭐 수익이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 일단 기본 자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그런 조금 약간 모험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돈을 버는 것은 제가 볼 때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인성운이 들어왔고 이게 이제 용신에 해당 문서나 계약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가지시고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어떨까요? 막 오늘 그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인도라는 나라가 그 자국 영화가 되게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문맹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 자막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 그걸 이제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많이 하고 외국 영화들이 힘을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류 콘텐츠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지금 막 얻고 있는데 그걸 이제 더빙을 하는 거죠. 번역.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걸 꼭 그 우리나라에서 읽는 뭐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아프리카라든지 제3세계에서 한류 콘텐츠들이 좀 많이 흥하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그 아프리카에 있는 기회에 그런 회사들을 좀 찾아가서 언어적인 능력이 있으시면 한국어를 이쪽 언어로 번역해서 뭐 영화 자막을 한다든지 더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차피 지금 아프리카에 남편분하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상황을 모색해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떨까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표정이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뭐라는 거야 이 양반 이러면서 둘이 또 싸움하시죠. 그건 그렇진 않고요. 저도 뭐 그러니까 패션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디자인을 하는 분야도 있고 그런 안목을 키워서 유통하는 분야도 있고 뭐 MD 같은 개념으로 이제 뭐 사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저는 이분이 이제 패션을 했다 그러면 무슨 패턴 공부를 했다든지 이런 어떤 감을 가지고 물 숫자의 그 향방 그대로 유통을 하는 형태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옷을 보는 감을 가지고 그 물건을 유통하고 움직이고 무역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패션 디자이너 뭐 이런 개념은 조금 좀 타당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패션도 여러 분야들이 있잖아요. 옷도 있고 귀금속 액세서리도 있고. 근데 저는 당연히 이분은 이제 보석이나 좀 약간 사치품 귀금속 액세서리를 유통하는 방향 쪽으로 하면 훨씬 더 좀 좋은 컨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버시려면 투잡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좀 상징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이분은 사주에 정제 편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두 정제 편제가 다 있으신 분들은 편제 그러니까 프리한 재물도 있고 정제 안정된 재물도 있다. 뭐 이런 뜻이 좀 내포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잡이 있으면서 이제 부업을 같이 하는 뭐 이런 개념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저는 그렇게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급체가 약해서 예, 너무 스트레스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이라서 될 수 있으면 한 분야 쪽으로 좀 이렇게 좀 그 길을 모색해서 가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대충 대부분 뭔가 좀 포커싱이 중요하네요. 네. 근데 저는 좀 건강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저한테 이번에 특별히 그렇게 아픈 데는 없으신 것 같아요. 거식증도 있었고 막 폭식도 있었고 뭐 그런 했었지만 그게 이제 그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만성화되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건 이제 다 극복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 금수로 흘러가는 대운의 모양이 좋아서 크게 이렇게 뭐 건강으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 관성 재성 혼사 혼잡에다가 이제 뭐 추고 사슬 원진이다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신설도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근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 이제 그 월지의 이 사화가 천을 기운을 아주 아름답게 이루고 있어요. 참 천간에 용신 금이 하나가 신금이 하나 더 있었으면 아주 아름다운 천간 산업을 이루면서. 완벽한 종을 이루는 구조가 되었는데 이 천간에 참 신금 하나 없는 것이 너무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 일지 개수가 축토의 뿌리를 튼튼히 내렸고 월지 사화가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사화잖아요. 남편이 두 개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천일기인이 두 관계 세 개나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기인의 남편인 셈이죠. 이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그 정신적인 안정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가야 할 어떤 그런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으신 분이니까요. 목표에 대한 모두 선명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성취될 가능성이 없다고 점점 없다고 여겨지게 되면 이분은 진짜 굉장히 괴로우시죠. 그럼 진짜 몸이 아파요 그때부터. 저는 이분은 그렇게 뭐 운동이나 이런 다른 것보다는 이런 분은 좀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정말 그 우리 그 철공소 광고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은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신적인 안정성을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무리 아프리카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다 가능하니까. 그리고 저도 뭐 24시간 결제가 가능한 거 들었습니다. 뭐 결제 문제는 뭐 그러면 이거는 뭐 별 다른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결제만 하면. 그래서 그게 아주 정신적 육체적인 면에 모두에게 제일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이분한테는. 이분은 그. 일종의 정신적 스탠스만 바로 잡히면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그걸 의심하니까 문제인 거죠. 스스로 의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관산 혼잡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이 못 되는 것이요. 이 어찌 보면 정관이 아주 아름답게 시간에 투출해 있어서. 그 축들은 약하긴 하지만 개수의 뿌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편관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비관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주 아름답게 투출한 정관의 힘이 굉장히 그 귀신이지만 굉장히 빛나게 작용하는데 네. 이게 귀신을 안 끝내려면 개수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일관을 잘 지키면 네. 이 정관 무토가 아주 빛이 난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리 무토가 예쁘다고 하더라도 개수가 무토를 못 견뎌내면 네. 깔리면 이제 의미가 없겠죠. 네. 그러려면 이제 이 개수의 정신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이분은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진짜 이렇게 저녁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한낮보다는 저녁의 시간을 굉장히 자신이 가장 의미 있는 바를 의미 있는 것을 하는데 쓰는 시간으로 둬야 됩니다. 자기 가장 중요한 일을 그럼 저녁에 하면 되는 건가요? 중요하다 네, 생각하는 일을? 오후부터 저녁. 네. 신유술 해자축 시간으로 쭉 갈 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건강 문제와 관련되고 뭐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활동이나 방법 뭐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주에서 그거 찾는 거거든요. 네.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가장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결국 이제 또 용신과 관련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가장 약간 개축답지 못한 어떤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개축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얼음 송곳의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계절이 여름에 옷이니까 마치 이 송곳 같은 어떤 느낌의 작용들이 좀 무디다고 할까요? 그게 이제 좀 저는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을 하냐면 원국에 이제 금이 없으면 자꾸 후회되는 이게 뒤돌아보는 삶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듭을 잘 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맺고 끊음이 부족한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시작을 하고 매듭을 짓는다는 것은 그 매듭이라는 건 뭐냐면 실패조차도 인정하는 것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실패했고 내가 해보니까 잘 못하겠다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않을래 하는 그런 서슬퍼런 기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분이 좀 잘 못하고 계신 전체적인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의 네. 주체성의 어떤 밸런스가 무너질 때 네, 그게 네. 가능한데 네. 왜냐하면 이분 앞에 그 라쿠니님도 그랬지만 이제 그 이 풀풀트님은 참 또 월간의 을목이 식신이 이제 이 본래 이제 고전을 보면 월간의 식신 시간의 정관이 네. 최고의 그 기명이다 뭐 이런 네. 표현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제 월간의 이제 식신이 떴다는 얘기는 일단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다. 다음에 자녀를 그 잘 생산을 다 옛날 같이 먹고 살기 힘들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적어도 팔려가지는 않는다. 네. 월간 다음에 이제 시간의 정관이 떴으니까 좋은 남편을 만나고 또 시간인 이제 금유와 실론이냐면 자식이니까 자식이 그게 사회적으로 출세해서 효도한다. 뭐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네. 정말 딱 유교적 가치가 유교적 가치가 하는 네. 이제 딱 그랬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네. 아무튼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네. 자 월간의 식신 시간에 정관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 한 명도 없어요. 역대 한 명도 없어. 네. 그럼 농담은 제가 그런 분이 여기 올 리가 없지. 바로 그분이 오늘 여기 계시네. 근데 저기 월간 식신은 참 중요해요. 여명에 있어서는. 네. 근데 또 그 라쿠니님은 월간 편재, 용신 편재가 이제 사실 뿌리가 없어서 문제였는데 네. 이분도 식신에 뿌리가 없어요. 네, 없는데 약간. 그래도 이분은 옆에 임수가 네. 생조해주기 때문에 네. 이 식신이 아주 좋은데 문제는 임수, 용신인 임수 급제가 네. 고립이 됐어요. 네. 뿌리 없이.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내면의 자아와의 갈등을 의미합니다. 혼란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큰 균열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계속 그 대운의 흐름이 금수로 흘렀기 때문인데, 굳이 이제 문제를 말하자면 그런 것이므로 이제 좀 자신의 내면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아까 말한 좀 스테이블한 어떤 그런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이것이 이분한테만 그 정도만 이렇게 되면 이분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간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 운세를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단점들이 좀 보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과거보다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과거와 좀 과감하게 단절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갖다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일을 명확한 방향성을 잡아서 그냥 38세에 이제 신축대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주 냉철하게 자기의 미래 쪽으로 그러니까 용신운이 과거에 있었다면 저는 과거를 자꾸 돌아보고 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때 행동했던 어떤 패턴을 가지고 미래를 끌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분처럼 지금 이제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현실에서 자꾸 미래를 내다보려고 하는 방향 쪽으로 이제 움직여 가시는 게 아마도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하여튼 이제 이 38 신축 48 경자 58 기해 이 30년 대운은 아주 분에게는 환상적인 대운입니다. 일단 이제 꿈을 이루셔야죠. 아무쪼록 풀풀투님은 잠푹 주무시고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총무소닷컴에서 기술연 결제하시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축일주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 투척 덕분에 개축일주 시간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사연을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사연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고드린 대로 개축일주 다음 시간은 신묘일주입니다. 사연 접수는 6월 14일까지이며 현재 철공소 홈페이지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게시판 공지의 양식을 필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주 신묘일주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참고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쑥이가 매우 아픕니다. 아니 근데 쓰러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해보니까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든 자리는 누가 나도 난 자리는 확 정말 이게 완전히 막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같이 살아온 마누라가 갑자기 수렁탕 저기 곰탕 끓여놓고 국유로 여행 간다고 그냥 집 나간 것 같아요. 뭔가 말듯 말듯한 비유인데 곰탕도 밥만 먹고 이렇게 하여튼 빠지니까 조금 허전하긴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거. 제가 보기엔 우리 쑥이는 육포도 좋아했던 것 같고 이게 바로 초콜릿도 좋아했던 것 같고 아니 이게 바로 저 연예인들이 하는 그 모슬짓이잖아요. 조공. 아 저는 전혀 할 생각이 없어요. 아 뭐 뭐 갖고 싶다 막 해가지고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막 그 팬들한테 받아내고 막. 큰일 날 수. 저는 다 이렇게 제가 다 잘 정리를 해서 쑥이한테 딱 주려고. 그냥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럼 다음 주에는 우리 또 낯선 PD와 다 함께 4명이서 같이 방송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